안녕하세요.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. 더앤트 크로마플로우 아트 챌린지 영국에서 온 편지 네 번째입니다. 오늘은 우체통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. 조금 색감도 단순하게 하고 채색도 편안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전체적으로 다 채색하지 않고요. 좀 어두워지는 부분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빨간색을 강렬하게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빛 받는 데에는 좀 색감을 덜 칠해서 충분히 비워두고요. 나머지 부분들에 조금 더 진하게 빨간색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쓰고 있는 색은 퓨어레드 0510입니다. 混색을 많이 하지 않고요. 요 지금 쓰고 있는 색의 빨간색이 굉장히 선명하고 예쁘기 때문에요. 물체에서 어두워지는 부분, 뭐 조금 더 색감이 강조됐으면 하는 부분들에만 진하게 사용을 하고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. 이거 뭐 물론 원기둥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그리고 뭐 여기 어두운데 색감도 섞고 그렇게 좀더 사실적인 표현들을 하셔도 좋지만요. 그냥 이 정도만 가볍게 그리셔도 이거는 빨간색 우체통이라고 금방 아실 수 있기 때문에요. 좀더 쉽고 가볍게 해보셔도 좋습니다. 밑에는 검은색이고요. 이 안에 이제 그런 우편물들을 넣는 이곳이 굉장히 진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요. 검정색으로 이 안에를 진하게 한번 잡아주고요. 여기 열쇠 같은 홈이 있어요. 그리고 요 안에 뭔가 글씨들이 이렇게 떠있는 가볍게 해주고요.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좀 꺾어지는 부분, 좀 어두워지는 곳, 요런 데에서만 검정색을 좀 강하게, 진하게 써도, 이 밑에는 검은색인가 보다라고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요. 빛 받은 데 밝은 부분을 충분히 그냥 가볍게 비워두시고요. 어두운 데만 살짝 색을 진하게 칠해보려고 합니다. 검은색이 시작되는 부분, 이 위에 부분만 진하게, 그리고 여기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이 부분, 여기만 진하게 해서요. 나머지는 부드럽게 풀어주고 끝입니다. 나머지 배경은 뒤에 이제 돌담들이 있는데요. 더 진한 색으로 하셔도 좋고, 얘도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또는 이렇게 해서 뭐 꺾어지고 턱이 있고, 어두워지는 부분만 좀더 선의 강약을 두셔가지고요. 좀 진하게 그리시고, 가볍게 채색하고. 특히나, 이제 우체통을 따라서 들어가는 그림자 정도만 그려주시고요. 나머지 좀 가볍게 하시면서 약간씩 다른 색감을 섞어보셔도 좋습니다.
브라운 계열에서 조금씩 다른 색을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. 전체적으로 다 혼색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에 살짝. 제가 이 색을 쓰고 조금 더 밝은 색,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은 모카입니다. 어디다 쓸까요? 1840.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색이어서요. 배경에 사용하기도 좋고 너무 붉은간 색이 아니어서요.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에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너무 튀지 않는 색감으로 가볍게 표현하시기에 좋은 색이네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색감을 단순하게 사용할 때, 한 가지 색으로 좀 밝고 어두운 부분에 충분히 써볼 때, 좀 이제 명암 표현을 하려고 할 때 훨씬 더 색에 대해서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런 느낌의 색이었구나를 또 새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 혼색을 해보지 마시고요. 이번에는, 이번 챌린지를 하시면서는 좀 한 가지 색이 잘 드러나도록. 혼색으로 제2의 제3의 색보다도 요 메인이 되는 색감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아 이런 색 느낌을 갖고 있었구나 를 경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돌이 울룩불룩하기 때문에 대부분 요 선 하실 때도 좀 두툼하게 하셨다가 뭐 얇게 하고 그리고 이 담의 밑에 부분,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한 개 돌이 있고요. 그 밑에가 조금 어두워지는 부분에만 선을 두툼하게 사용하셔도 약간의 명암을 가볍게 느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너무 단순하지 않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색으로만 그려보셔도 또 충분히 느낌을 표현하시기에 모자라지 않은 듯합니다. 이 색도 사용해보고요. 아까 사용했던 색, 밝은 곳에 사용했던 거는 요거는 1860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것보다 이렇게 여기 조금 요 정도 하고 또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느낌 0300번으로 빈 공간에 살짝 어디만큼 칠할지 좀 고민이 되신다면 그냥 이렇게 한 요 정도를 칠해볼까 라고 해서 구역을 정해 놓으시고요. 고기만 칠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대로는 칠하지 않아도요. 그냥 구역만 정해 놓는 것만으로도 좀 그 색을 사용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면을 다 100% 채워야지 된다. 부담에서는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닥에는 내추럴 브라운 2100 사용해 볼게요. 이제 바닥 땅에 생기는 그림자도 있고요. 길가에 홈도 있고요. 때문에 이제 땅이 다 균일한 색은 아니고 그리고 또 너무 들려 보이지 않게 표현하시려면은 가로선을 더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선방향 따라서 시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볍게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 밑에 사이에 풀들이 나와 있는데요. 또 마찬가지로 빛 많이 받은 데는 노란색이라든지 밝은 색을 섞을 수가 있으니까요. 좀 어두워지는 부분 위주로 그려보시고요. 또는 그냥 이 색깔로 이 한 색으로 다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. 바닥에 나 있는 뿔돌이라서요. 조금 짧고 굵은 선으로 마치 쉼표를 그리듯이 1620입니다. 가볍게 사용을 해보세요. 뒤에 꽃밭을 하려고 하는데요. 이때에 뭐 주황색, 뭐 노란색 이런 색들로 이제 정확하게 꽃 모양을 보여준다기보다 그냥 그런 다양한 색감들의 꽃이 피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점을 찍으셔도 좋고요, 타원으로 해보셔도 좋고요,
다음에 뭐 여기에서 사용하셨던 선들을 여러 번 묶어 놓은 것과 같은 느낌으로 뭐 짧고 굵은 선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.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은 0310 망고색입니다. 약간 주황빛이 돌면서 되게 선명한 노란색도 함께 갖고 있어서요. 그러니까 귤색 같은 느낌,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. 이 꽃이 생각보다 많이 그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초록을 넣고 나면은 꽃이 조금 없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개수가 모자라 보여요. 보이시는 것보다 또는 표현하고자 하시는 것보다 꽃을 항상 넉넉하게 찍어 두시고요. 지금은 0200. 그 차이가 없지만 얘가 엠버골드가 조금 더 살짝 노란색이 조금 더 돕니다. 더 밝은 노란색을 사용하셔도 좋고요. 0100까지. 요 노란색 하실 때 요 밑에 빛 받는 밝은 부분에 살짝 한번 얹어서 같이 칠해주시면 여기는 좀 밝은 연두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두 가지 색만 사용했어도 좀 더 많은 색을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보시기에 좋습니다. 꽃의 윗부분 꽃대들을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시면서요. 정확하게 잎의 모양이라기보다 꽃이 나 있는 사이사이로 지나가면서 다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선들, 그래서 가로선보다는 세로선들, 그리고 약간 사선, 그리고 굵은 선들을 이용해서 꽃 사이사이로 보이는 초록 부분들, 초록 잎 부분을 표현해 주세요. 한 번 더 진한 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좀 밝은 부분, 지금 노란색 꽃을 이미 채색으로 표현했어서 노란색을 섞어서 이제 연두색도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이 노란 꽃잎의 느낌을 살리기가 어떤 부분은 이제 그 풀하고 다 비슷해져 버리니까요. 연두색과 더 진한 색을 사용해서 이제 확실하게 조금 더 구별되게 어디에 무슨 색을 썼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지는 정도로 하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손에 힘을 주시고요. 좀 전체적으로 진하게 한 번 이 색을 쓰고 나서 나는 다음 색을 또 안 쓸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진한 듯하게 표현해주세요. 이 색은 1800입니다. 그 다음에 바질로 제일 어두워지는 부분.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둡기 때문에요. 중간중간에 이 빈 하얗게 좀 칠하다보면 남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비워두시는 게 또 좋습니다. 이거 사이사이에 다 외우다 보면은 자연스러움이 없어지고 이제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느낌들이 또 남게 되니까요. 빈 공간 사이에 물론 진한 색도 쓰지만 하얗게 비워져 있는 공간도 충분히 살려보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약간 아랫부분 위주로만 채워보려고 해요. 근데 이제 세로선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요 끝에가 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지저분하게 통일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선을 사용하시고요. 위에든 밑에든 좀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는 선들로 밑에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좀 뒤에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는 잎들도 표현해 주고요. 이 정도만 하셔도 아 여기 꽃이 막 엄청 펴있는 꽃밭이구나 라는 느낌을 갖고 가기 충분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가볍게 그리실 때는 아무래도 색연필이 조금 더 뭉툭한 편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런 표현들을 하시기에 좋습니다. 살짝 진한 색으로 더 작은 잎들을 사이사이에 표현해 주셔도 좋고요. 빨간색까지 더 색의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느낌을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. 해보시다가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묘사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색감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
좀 색연필도 더 뾰족하게 깎아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. 그런데 좀 가볍게 정말 짧게 앉아서 하루에 딱 완성하는 정도 이 그림들도 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너무 밀도 있는 그림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. 지금 사용한 색은 0409. 그러니까 약간의 범위를 그 노란색에서 조금씩 주황으로 가는 크게 색이 변하지 않지만 이렇게 약간의 변화들을 통해서도 훨씬 더 풍부한 색을 사용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. 전체적으로 이 색연필이 뭐가 있나 한번 다 써보자 이런 마인드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. 맑은 날일 경우에는 바닥에 살짝 노란색을 한꺼번에 같이 빛받는 면에서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. 오늘의 이번 아트 챌린지는 이렇게 가볍게, 그래서 한 가지 색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그 색이 밝고 어두울 때에 어떻게 조금 다르게 색이 나오는지를 경험해 보시는 것에 또 다른 재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5월에는 좋은 소식이 많이 많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아트 챌린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